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3, 4자 1항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창조시와 타락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항의 본래 제목은 인간성에 기친 타락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먼저 1항의 동그라미 1번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대전제라고 봅니다. 그의 오성은 즉 판단 또는 명철은 자신의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한 단락이 이제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의 모든 애정은 정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 되겠죠. 전인은 거룩했다. 자, 여기까지가 예, 창조시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타락 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다. 여기서 탁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서 말하는 예, 1번에서 이야기해서 5번에 이르는 바로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타락 전에 상태에 있는 것을 탁월성, 예, 그 다음에 또 탁월한 은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cellent,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어 심정과 의지는 여기서 심정과 의지가 여기서 판단은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방과 왜고집으로 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고집이 자리 잡았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판서를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뭐 일반적으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를 보고 그 자식을 평가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창조자시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그분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시, 보통 우리가 타락 전 이 인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타락 후의 상태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자연인, 일반인, 또는 중생 되기 전의 상태, 그 다음에 중생 된 후, 그러니까 중생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나누게 될 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 선생에 의하면 1권 15장에서 이 부분은 2권, 예, 1장에서 2장에 이르는 내용. 그거는 2장입니다.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3권에 가서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의 바로 시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만 시점 하지만 그 중생 후에 이 삶에 대해서는 이제 3장 전장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3권 25장 또는 3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권도 이제 실제로는 견인과 관련되어지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중생 후에 이 모습이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창조 시의 인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기능,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영의 기능에 이제 부패가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거룩과 의라고 했는데 거룩과 의를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이 의도 상실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게 영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가 되어진다면은 그 기능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극단적 이기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의의는 그것에 대한 실천, 보통 우리가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을 우리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예, 거룩과 의입니다. 그 다음에 오성,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지성이죠. 그 다음에 의지, 애정,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이제 쓴다면은 우리가 heart 그 다음에 mind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류하는 것이지 뭐 인간의 영을 이렇게 뭐 육처럼 이렇게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지와 감정 또는 감성 이라고 해서 여기서 애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성, 그 다음에 지성, 이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사실상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의지와 이 감성, 감정이 굉장히 그 좌우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인간은 이 판단, 이 판단의 주체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이성은 추정하는 거고, 추정하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에 만족이 되어야, 아, 실제로는 이제, 에,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철학이죠.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신념이죠. 사람들은 이걸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말에는 이걸 둘 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것을 가리켜서 심정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굳이 제가 마음이라고 마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책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 단어가 나오면, 아, 마인드를 말하는구나. 마음, 마인드.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하트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제 책에서, 뭐 다른 책과 관련되기보다는 제 책과를, 제 책들을 보실 때 이것을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 하트, 심정에 들어있는 것이 의지인데, 이 의지라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차근차근하게 아마 우리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 애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것이 창조 시에는 매우 정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행동의 주체인데, 행동을 하도록 늘 잘 동기부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전인, 전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은 거룩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볼까요? 여러분, 이 전인은 거룩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교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 이 전체 영의 기능을 하는 창조시의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우리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피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타락의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를 보는 게 참 좋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세 번째 주일에 육문에 해당되어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통하게 창조했나? 타락을 했는데 그렇게 됐나?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시다. 자신의 형상, 즉 참된 의와, 보통 이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이제 말하거든요. Righteousness.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사람들이 이제 justice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righteousness를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다. 보통 이제 just judgmen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그 다음에 공의로운
예, 심판이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이고 이는 정의로운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운 심판은 무엇이고 공의로운 심판은 무엇이냐?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라면은 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 그 강의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아마 다음 강의에서 제가 지난 강의 2장 그 5류 7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곤 했습니다만은 예, 이 정의와 이 공의 그래서 하나 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뭐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지금 타락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데 예,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예, 창조하셨다. 바로 이렇게 공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의 하나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알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의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예 하나님의 형상 오성 예, 구원하는 지식 심령 의지 애정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살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성에 타락이 왔느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이것은 나왔다. 이제 fall에서 나왔다. depravity. 조금 개념은 다른데요. 네. 에, 떨어져 나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최초의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분리, 뭐 분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타락 타락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아무튼 뭐 예, 그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어떻게 우리 최초의 부모가 타락과 순종을 하게 되어져서 파라다이스에 있을 때 이것이 디프라이버티가 오게 되어진 것이다. 그 후에 우리의 본성, 우리가 타골성이죠. 너무나 부패하게 되어 죄 가운데 잉태하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9문으로 바로 갈게요. 사람이 왜 할 수 없는 율법을 그에게 요구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보시면은 마귀의 선동에 있어서 제 멋대로 아주 중요한 문구를 지금 설명합니다. 마귀의 선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제 멋대로 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이 영향을 끼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타락의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탄의 예, 예, 바로 선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멋대로 불순종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패가 되어졌다. 부패성. 이것은 영의 기능. 기능이 이제 상실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이게 바로 영적 선, 구원을 말하잖아요. 이 영적 선으로 향하지 못하게 돼, 영의 기능이 영적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자기만을 향하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탄의 선동이다. 아, 우리가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것은 벨지카에서 우리가 벨지카 설명을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만은 12장에서 창조에 관한 내용을 하는데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 12장에 나타나는데 창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 이 타락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천사의 임무도 이야기하면서 천사에 관한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여 이제 본연의 자세에서 멀어졌다. 여기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러한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에 이제 와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주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들의 저자도 아니다. 이제 벌써 죄들의 저자에 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거, 죄짓는 것을 그냥 관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성에 뛰어난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우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부성애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14항에 가서 인간의 창조, 상당히 특이하죠. 앞서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참으로 선한 것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 4장의 1항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버렸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타락, 창조 전과 타락 후, 창조 전이 아니고 창조 시, 타락 전과 타락 후 이렇게 되어있죠.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선하심과 공의와 거룩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조성하였다는 것,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 여기서는 이제 의의를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의 의의에 일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탁월성, excellent, 이제 캡처가 되겠죠.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 여기서 excellency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고, 자, 첫 번째 이유를 놓습니다. 타락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죠? 마귀의 선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의도적으로 제 마음대로.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약을 내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졌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은 부패가 되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상실되어졌다. 벨지카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돌토레이터를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크 구문입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구문인데 이 구문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마귀의 선동이다. 그다음에 제멋대로 불순종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이 박탈하고 말았다. 이 말은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항에 우리가 한번 신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모반에 대하여 벌을 내리지 않고 묵묵히 내버려 두실까요? 이제 이렇게 대해서는 이제 중보자와 권리는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타락의 과정에서 마귀의 선동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부추겼다. 이 말은 그러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를 남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이 말이 이제 되어지느냐면 이 둘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원에서 이것은요. 시간에서 있는 겁니다. 이 둘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선동에 일어나는 그 시점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고 하와가 속아서 이렇게 연대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마귀의 선동이 영원에서 우리가 벨지카 12장에서 설명했다시피 영원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따라서 마귀는 인간을 선동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가룟유다에게서 볼수 있는 것.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어질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미 그는 유기된 자로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마귀가 직접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유기된 자의 이 모든 행위 이것은 이미 영원에서 이 영원의 시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원에서 일단 있는 거예요. 현재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 이제 침입해 들어와서 선동하게 되어지고 인간은 그것을 이제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을 충동을 선동을 유혹을 받아들여서 이제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되죠. 왜? 실제로는 인간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그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마귀와 그 하수인 그리고 귀신들이죠, 악마들이죠, 귀신들 예 그것과 그 다음에 유기된 자를 주님은 다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되겠죠. 사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 인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개인적으로 범했는 것을 왜 인간이 우리가 내가 그때 잊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 시간이 다가서 뭐 설명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 타락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걸 살핀 거잖아요. 마귀의 선동이 있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제멋대로 했다. 이 말이 그잖아요. 영어로는 willfull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패하게 되어졌다. 이건 불순종이겠죠? 이건 선동이 있고요. 이제 결국 부패가 되어져서 이제 영의 기능의 상실, 상실이라기보다도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상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담이 개인적으로 행한 것을 내가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요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패성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을 봅니다. 타락한 내용만 읽겠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 탁월한 은사는 1에서 5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 이거 상실하고 말았다. 이 은사들 상실했다는 것은 기능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불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불능이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평안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1항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